LG화학, 빌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으로부터 무려 37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받는데요. 이런 어마무시한 지원, 뭐 때문이냐고요? 바로 유가 혼합 백신 개발 때문인데요. 대체 왜, 과연, 무엇 때문에 필요할까요? 영유아에게 치사율이 높은 질병,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의 기형간염, 뇌수막염, 소아마비, 한 번에 예방해주는 혼합 백신. 그러니까 예방접종으로 주사 6대 맞을 걸 한 대로 전부 오케이! 주사 한 대로 6개 질병 예방접종이 모두 해결되니 얼마나 좋을까요? 유가 혼합 백신이 생기면요,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으니 접종률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영유아들에게도 부모들에게도 너무 좋은 백신이잖아요. 그런데 LG화학이 백신? 좀 생소한 조합 같으신가요? LG화학의 백신 개발, 이번이 처음은 아니랍니다. 2017년에도 빌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과 함께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했는데요. 소아마비 백신은 2021년 상용화될 예정이고요. 1996년엔 국내 최초로 비형간염 백신도 개발했답니다. 비형간염 백신은 심지어 약 20년 동안 전 세계 2억 명 이상 영유아들에게 공급해왔대요. LG화학, 배터리 기초 소재로 유명한지 알았는데 세상에, 이런 분야에서도 앞서 나갔군요. 그럼 이번에 빌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이 지원하는 혼합 유가 백신은 어떤 걸까요? 요즘 임상 이상을 준비 중이라는데요. 임상 이상, 무슨 말인가 싶으신가요? 임상시험은 새로운 약을 사용하기 전에 테스트하는 절차예요. 임상 1상은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 2상과 3상은 환자를 대상으로 테스트한답니다. 마지막 단계인 임상 4상에서는 부작용을 검토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현재 LG화학이 개발 중인 혼합 유가 백신은 임상 2상으로 환자에게 테스트하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아마도 2023년 이후에는 세계보건기구의 인증을 받아서 유니세프 등을 통해 전 세계 백신을 공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빨리 LG화학이 혼합 유가 백신을 상용하길 바랄게요. 그럼 많은 영유아들이 감염질환에서 안전해지겠죠? 2023년이면 앞으로 4년 남았네요. 시간 금방 가는 거 다들 아시죠? 다 같이 응원할까요?